서정 씨 질문 있어요. 네. 인터넷으로 이윤선 씨가 정말 궁금한데 히든 트랙에 있는 제 앨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노래 녹음할 때 심정이 궁금해요. 오빠 하기 싫었는데 동일 오빠가 하자고 우긴 건가요? 아니면 하자니까 그냥 그래 순순히 하자고 했나요? 라고. 내가 우겼니? 우기만 하지. 우기신 기억은 전혀 없고요. 근데 동유이가 계획을 굉장히 굉장히 잘 잡아줬어요, 저한테. 예를 들어. 뭐 일단 이메일로 가사 보내요. 뭐 익숙하게 만들어 주기. 어떠니? 가사 어떠니라고 먼저 물어봤겠죠. 네, 뭐이 가사 어떠니? 뭐. 2주일 후에 시간을 미리 정하여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설정해 주기. 뭐 아침에 전화하여 약간 슬픈 목소리로 우울한 척 해주기. 올 거지. 뭐 이런 거 하기. 네, 아주 덕분에 잘 녹음을 끝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 되게 좋아요. 네, 그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저도 심지어 저도 놀랐어요. 틀어놓고 주무시던 분들이 네. 갑자기 그냥 들리는 소리에 깨셨다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